며칠째 꾸물거리던 하늘이 부슬부슬 가을비를 쏟아냅니다. 어머니 모시고 갈게요. 천천히요. 예. 군산에 비 안 온다네? 안 온대? 내가 봤을 때는. 비가 오면 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 아버지가 지금 이사하셔가지고 집들이 가려고 하세요. 어제 비 오면 또 일 안 하시니까 다시 비라도 좀 내려줘야 모처럼 가족들이 논밭을 벗어날 수 있는 건데요. 외출이래봐야 뭐 시댁 형님네 집들이지만 현주 씨는 시내에 나온 것만으로도 잔뜩 신이 난 눈치입니다. 게다가 이곳에는 현주 씨의 말벗도 있는데요. 예린이는 겁나게 잘 먹는데. 상담 갔다 왔어? 제이가? 아 맨날 때린다는. 나는 뺑이. 재원이는 안 그러지? 밥은? 근데 밥은 많이 먹어요. 어린이집에서 남자구나 진짜. 집에서 할머니가 계속 먹여주셔가지고 편식이 시작됐어요 지금. 자꾸 먹는 거라 더 이거 미역도 먹어야 하고 오빠를 내가지고 나중에 재원이가 힘들어져. 등 뒤에 있는 시선들이 조금 신경 쓰이긴 하지만 하나보다는 둘이 되니 용기 백배. 며느리들만의 오붓한 시간이 이어집니다. 20년 되면 이제 조금 이겨 먹을 수 있어. 제 유일한 제 편이에요. 맨날 제가 맨날 여기다 푸념하고. 며느리니까. 네. 보시면 어떠세요? 좀 안쓰러워. 솔직히 젊은 나이에 시골에서 지내는 것도 조금 안쓰럽긴 하죠. 백지로 나와고 싶어 하는데. 네. 백지로 나와서 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응? 좀 안쓰럽긴 해요, 솔직히. 대견스럽기도 하고. 애 좀 키우면서. 신랑이 사는데. 따로 살 수도 없고, 응? 좀 지나면 이제 나와야지. 애들 때문에. 현지 씨가 하고 싶은 말을 콕콕 집어내주니, 현지 씨 얼굴에 한결 화색이 드네요. 다음 날. 제이 아빠 들러 와. 제이야, 이게 뭐야? 애들 학교? 다닐 때 근처에 괜찮지? 아니, 가게 괜찮은데 너도 뭐 응? 나가려고? 근데 안 나갈 수가 없어. 이 왔다 갔다 하는 시간에 애들이 일찍 일어나야 되니까 지금도 어린이집 가면 피곤해하잖아. 재원이한테 물어보자. 재원 아빠 가봐. 재원이는 여기서 살고 싶어? 아니면 저기 동네 아파트에 살고 싶어? 여기서 살고 싶어. 재원아 아파트로 나가네. 가는 거는 뭐냐면 엄마랑 아빠랑 재원이랑 제이랑 다 같이 가는 거야. 이사 새 집으로 이사 가는 거야. 아, 그러면 나 거기서. 그지? 너 그러면은 너 이제 너 갈 얘기 경험기 틀었다 못해 그러면? 주말에 와서 하면 되지? 응. 주말에 오면 할아버지 없는데. 너 여기 있어? 할아버지. 집을 여기서 지어서 살자. 응? 그거는 아니라고 봐. 애들이 이때 잠을 자야지. 지금도 어린이집 다니는데 그 시간에 다른 애들 자는데 얘네들은 일찍 나가니까 일어나잖아. 아, 일찍 일어나, 좋지 뭐. 오빠 애들이 푹 자고 일어나야지. 어? 얘네 차 타고 가면은 막 둘 다 골골거려. 막 졸려가지고 정신을 못 차려. 아 일단 좀 생각을 해보게. 아직 급한 거 아니니까 생각을 해보게. 아직 엄마 나가긴 나가는데 일단은 좀 더 근데 어차피 아직 없지. 시간 많잖아. 아, 서류 있길래 한번 봐봤어. 전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제가 지금 현재 저희 아버님이 하는 것처럼 제가 그렇게 배워왔고 저 또한 재원이한테도 제가 느낀 거 그대로 배우면서 그대로 가르쳐주고 싶어요. 그러면서 자기도 뭔가 좀 깨닫게 할 수 있게끔 저는 그렇게 키우고 싶어요. 평소 아이들에게 유난히 다정한 할아버지. 영호 씨는 시골에서 한평생 성실하게 일해온 아버지를 존경하고 있는데요. 아이고, 할아버지 귀 잡고 뽀뽀 이 자리.
귀잡고 뽀뽀. 아이고 잘하네. 내 아버지가 나한테 해줬던 걸 내가 내 아들한테 해주고 싶다, 그대로 느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아빠는 그걸 자연이라고 느끼시는 것 같아요. 지금 이 할아버지가 되게 인품이 좋으신 것 같고, 이 아빠는 그런 아버지 밑에서 좀 행복하게 성장하신 것 같아요. 아버지가 인품이 좋아서 내가 행복했다라고 잘 생각을 못하시고 자연이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은 내 아이한테 느끼게 해주는 건 내가 우리 아버지처럼 좋은 아빠가 되는 거, 인품이 좋은 아빠로서 아이하고 관계를 맺는 거라는 부분을 분명히 아시면 더 좋은 아빠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주 씨가 분가 이야기를 꺼내고 난 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공개. 그 저 미장원에 가니까 그 아파트 들어선다고 다 말을 들어. 아이고 떠들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들 다 둘 다 말어. 그래. 하나 뭐 생각도 못 했지. 아니 생각해봤는데 저희 청약 하나 넣어야 될 것 같아요. 가지라고? 그래도 아 이거 다 넣었잖아. 그래도 딱 지원 학교 갈 때 되니까. 어디 여기 있다고 선생님 있다가 어디 가. 우리 애들 이따 가버린다 엄청 서운하지 뭐. 축하 달라면 와야잖아. 우리 재원이가 한참만 안 봐도 보고 싶은데. 재원이나. 고아빈데 뭐. 아니. 근데 투닥터다. 아들하고 같이 있으면 우리 쪽만 나와. 근데 저거. 여기 있잖아. 땀만 하지 뭐. 재원아. 부활을 이사 가면 할머니가 맨날 보고 싶었는데. 할머니 안 보고 싶었어? 보고 싶었어? 매일 올게요. 맨날 올게요, 그래. 한원영, 이제 방이 봤은 게 이제 도둑도 따라서 하려야지. 그래야 저 엄마가 나하고 혼돈이 좀 살려줄게. 응?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주는 시댁살이라 생각했지만 누군가가 나를 이해해준다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힘이 나네요. 진짜 이쁘다. 아이들 교육 때문에 또 어머님 아버님이 생각을 해주시니까 또 그거는 감사하죠. 그래도 마음이 많이 좋아지시겠어요. 네, 마음이 한결 좀 가벼워졌어요. 왔다 갔다 하는 시간에 애들이 일찍 일어나니까 합가를 했는데 분가를 하려면 그 처음하고 좀 서로 감정 상태가 달라져야 되고요. 그리고 왜 합가를 하려고 했고 합가했을 때 장단점이 뭐고 분가했을 때 장단점이 뭔지 좀 같이 의논을 해보셔야 되는데 그 할머니 같은 경우는 손주들을 자주 못 볼까봐 이제 그것 때문에 서운해하세요. 그러면은 이제 이 며느리는 이제 좀 분가를 원하시는 쪽이니까 아 어머니 제가 애들 데리고 자주 올게요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뭐 할아버지는 지금 가정 분위기상 가장 좋은 거를 그냥 따르시겠다는 그런 입장인 것 같고 아빠는 원치 않으시는 것 같아요. 아빠는 원치 않는데 사실은 이제 본인이 여기를 좋아하기 때문인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애 둘을 키우는 사람이 아내이기 때문에 또 아내의 감정을 위해서는 조금 양보하실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합과 분가에 있어서 장단점을 서로 의논을 해서 양보할 부분은 양보하고 합의를 볼 부분은 합의를 보고 그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 달 내내 모두를 꼼짝 못하게 했던 들깨 수확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수확하는 내내 허리 한번 못 폈으니 들깨라면 징을 뽑다 하지만 막상 고소한 냄새가 하우스 가득 퍼지니까 이렇게 뿌듯할 수가 없네요. 많이 나왔다. 저 밖에 나갔다 올게요. 너나 갔다 와. 네, 이 엄마랑 같이 좀 많이 써볼게. 이렇게 하고 어떻게 가 그래야 돼. 그러니까. 야, 고민 못 가고 그래, 청소했다? 그럼 입을까? 다 청소했어? 어때 머리카락 보여 안 보여? 조담 나와. 저 한번 하면 좀 칭찬 한마디 좀 했질 않나요? 재원아 너 놀이터 알아? 갔던 거? 어. 걸로 갈 거야 거기. 놀이터 탔다! 놀이터! 놀이터 탔다! 놀이터!
이게 사시사철 맨날 바쁘니까 어디 갈 새가 없어요. 그 오랜만에 이렇게 엑시저 가서 좋으시겠어요? 네. 애들이 좋아하지? 놀이터 한번 가려면 멀리 차까지 타고 와야 하니 놀이터 나들이에 가정 모두 한껏 들떴습니다. 자연 속에서 마음껏 뛰어놀게 하고 싶어 시골행을 택했지만 막상 제대로 놀아준 적이 없는 것 같아 엄마 아빠는 미안한 마음인데요. 안 돼, 저기 어지러워, 제이. 잠깐만. 이뻐야 나빠이다 이제. 저기 어지러워. 안 돼. 어떤 엄마가 되고 싶어? 제가 느꼈던 게 애들 앞에서 제가 또 짜증 같은 거를 그러니까 아이 아빠한테 화를 냈다거나 약간 그런 표정을 좀 많이 지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들을 생각하기에 기억했을 때 엄마를 생각을 했을 때 항상 이렇게 웃는 엄마 약간 웃는 엄마 이렇게 행복한 엄마 이렇게 좀 그렇게 생각을 좀 하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쉽지만은 않았던 3대 가족의 시골살이 앞으로도 엄마라는 자리에서 매일 새롭게 풀어야 할 숙제가 생겨나겠지만 아이들이 있기에 오늘도 엄마는 더욱 힘을 내봅니다. 합가해서 사시는 가족치고는 뭐 갈등이 이렇게 두드러지진 않는 것 같아요. 특히 이렇게 조부모와 부모님 사이에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되고 서로 의견을 이제 존중하는 부분이 있어서 아주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 부부 사이에 어떤 그 생활 형태나 이제 양육에 대해서 의견이 많이 달라서 사실은 세대 간의 갈등보다는 부부 간의 갈등이 큰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아빠가 많은 부분을 결정하는 게 한편으로는 굉장히 적극적이고 주도적이고 가장으로서 책임감 있어 보이는데 사실 이제 아이들이 어리고 이제 어린 아이들을 키우는 아내가 지금 굉장히 많이 힘들 때거든요. 그래서 뭐 다른 일들 때문에 적극적으로 도와주기는 어렵다 해도 좀 살펴주고 이해해주고 최대한 좀 가족들이 편안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면 이 가족이 훨씬 더 행복할 것 같습니다. 잘해. 아유, 잘하네.